알아서 말씀하세요. 누구시라니까요? 왜 그러세요? 알아서 말씀하세요. 아, 누구세요? 일단 보냅시다. 여기서 시선 끌면 당신도 잡혀. 나오세요. 정신 차려. 당신이 지금 껴들면 라봉이 씨랑 둘 다 잡혀. 손 쓸 수도 없다고. 구하고 싶으면 참아. 참아야 돼, 무조건. 일단 나가요, 빨리. 더 큰 일 만들지 말고. 차는 병주 씨한테 가져오라고 부탁할게요. 지금은 다 조심해야 돼요. 뭐든 잡히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.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제? 봉이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? 이재준을 만나면 서준호 씨 위치를 물을 거예요. 위치만 되면 라봉이 씨 혐의는 풀어주겠다고 거래하면서 위치를 물을 겁니다. 말할 때까지 계속 봉희 씨를 괴롭혀야 서준호 씨가 잡힐 테니까. 시간을 끌 거예요.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제 발로 올 수밖에 없도록. 서준호 씨 어디 있습니까?